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변소방석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을 뽑을 텐데요.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뭐라도 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118번 김재성입니다. 자, 김재성 씨. 네? 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래요? 네. 그런 정신 상태면 이거 말고 딴 거 하지 그래? 뭐요? 나랑 결혼? 네? 왜 저래?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꿈이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왔어야죠. 네. 탈락. 네. 아, 그게 아니라요. 전 예전부터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돼가지고 꼭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희생정신을 불태우겠습니다. 네, 우린 불 끄는 직업이에요. 탈락. 아,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구조대원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탈락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네. 자, 김재성 씨. 네? 구조대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 매일 아침 5km씩 뛰고 있어요. 내 심장은 매일 아침 널 향해 뛰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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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be my hobby? 왜 저래? 자, 재성 씨. 네? 신고 전화를 받다 보면 장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재성 씨한테 장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장난이라니.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난 상대 안 해? 네? 난 너한테 장난 아니야. 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 면접 못 보겠네요.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포화 5,000원. 왜 저래? 사회 지도층의 면접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쪽이랑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어? 가치 없어. 가치 없어? 가치 없어. 나랑 가치 있어. 아, 왜 이래요? 저기 가요. 아, 서영희 씨 지금 박수 치고 놀 때예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영희 씨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서영희 씨 우리 구조대원은 말이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뭐 교통사고, 산악구조, 예? 그리고 동물구조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말이죠. 아, 산에서 막 멧돼지가 내려와서 막 민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서영희 씨 왜 내려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구조대원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겠습니다. 네, 우리도 서영희 씨가 구조대원이 되는 걸 미리 막을게요. 네. 탈락. 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 저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제발. 기회 드릴까요? 예? 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간첩 신고가 몇 번이죠? 111.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럼 138은? 13.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 자세. 138. 여보세요? 야, 송영길님.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탈락입니다. 네, 서영길 씨 아쉽게도 탈락!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민규야! 뭐 이렇게 시끄러워! 선생님, 민규가 자기가 둘리래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누가 둘리래? 가져와! 어? 둘리 가져와! 둘리 문이야!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둘리나고 말이야! 둘리 여기 있어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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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리다! 둘리다! 장난치지 마!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아, 맞아. 아나바다 운동이 뭔지 알죠? 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렇죠. 누가 먼저 실천해 볼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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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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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요. 완전 아껴 써요. 그래? 다 먹은 페트병으로 화분도 만들었고요. 그렇지. 다 먹은 음료수 캔으로 저금통도 만들었고요. 다 먹은 아이스크림으로 개콘도 만들었어요. 개콘. 와, 개콘. 이게 무슨 개콘이야? 보고 싶어요. 선생님, 허민입니다. 그래, 허민. 저는요, 안 쓰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왔어요. 와. 날려버려, 훈노. 귀여운 척 하지 마. 잠재그런 했어야겠대. 왜 그래, 왜 그래? 허해 주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아, 나쁘죠? 선생님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나누는 것 중에서는 먹는 걸 나누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 내일 화이트데이고 해서 사탕 좀 가져왔어요. 어, 그래? 사실 선생님도 좀 사탕을 갖고 왔는데요. 그게 무슨 사탕이세요? 잘 보이지도 않아. 조그만 면봉 아니에요, 이거 면봉? 그건 사탕이 선생님. 네, 사탕은 이 정도는 대사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시고. 사탕인데. 야, 이게 사탕이야. 이게 사탕이야. 맞지 마, 내 거니까. 선생님. 사탕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사장님. 야, 야,
맛있겠다. 하나 드세요. 야야야. 저저저. 하나 드세요. 야야야야야. 야 이거 이거 볼링공 아니냐 이거? 무슨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가벼운데 무슨 볼링공이에요? 아, 그래? 네, 더 주세요. 나 혼자 다 먹을 거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이건 제 거니까요. 찡긋. 볼링공 같은데. 100원 봐. 이게 뭐야? 동네 바본데요? 100원 줄 때까지 안 가요. 그래? 그러면 문제 맞추면 100원 줄게. 아 지난주에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78,176번째 글을 올린 사람 이름은? 김기용씨? 1968년 5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4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5년째 비보이를 활동하고 있지. 참고로 문희준이 춘 엉덩이춤을 자기가 최초로 췄다고 주장하고 있지. 100원 100원 100원! 야 그걸 왜 여기 있어? 야 100원 여기 있다. 야. 오, 감사합니다. 아, 너 때문에 100원씩 가져가야 돼. 돈 없어서 죽겠다 아주 그냥. 그럼 내가 이거 쳐서 만점 넘은 순금 줄게. 이야 순금 준다고? 나 이거 힘 완전 센데. 간다.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망치는 만 원입니다. 야 너 이거 어차피 잘 쳐도 순금 안 줄 거잖아. 나대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냐? 순금 백금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나는 즐기러 간다! 빨리 가라. 어? 빨리 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네. 운동장 가서 본격적으로 팔아보겠어요. 운동장 야, 그러면요. 제가 요새 제일 이슈되고 인기 있는 노래로 손님 한번 끌어볼까요? 아유, 할머니가 무슨 이슈 노래를 알아요? 요새 최고 이슈인 노래 알아요? 바람이 분다잖아요.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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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가수가 거기라고. 이소라? 네 이소라 노래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 이게 무슨 이소라예요 아슬아슬. 두 분 토론의 김기열입니다. 오늘은 대학 캠퍼스 생활이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야. 여자들이 대학 생활하는 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캠퍼스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에? 뭐 대학생 된 게 뭐 별거야. 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이지 뭐 대학 생활 목표를 합시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자취하기 클럽 가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고 싶다는 게 뭐 시시 시시 어디 건방지게 남자랑 캠퍼스 커플 돼가지고 돌아다닐라 그래? 어? 나 때 여자들이 시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는 시어머니, 시누이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걸 시시라 그러는 거야. 어? 뭘 건방지게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시엄마가, 시어머니가 이제 구박해봐. 그러면 옆에서 시누이가 엄마! 새언니 좀 그만 구박해. 어? 혼수 하나도 안 해오고 아들 못 낳는 게 어디 새언니 잘못인가? 장가 잘못 간 오빠 잘못이지? 내가 봐둔 새언니 있으니까 엄마가 좀 참으시오. 언니는 뭘 봐?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또 뭐 대학생 됐다고 새내기인 티를 팍팍 내겠다고 높은 구두를 신고 화장을 하고 캠퍼스 룩으로 연출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고 다닌다는 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건 도대체 무슨 행동이야, 이거? 어? 한 손으로는 이거 끌어안고 또 한 손으로는 아메리카노 들고 쫄래쫄래쫄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끌고 다닐 거면 가방은 왜 메고 다니는 거야, 가방은? 가방 안에 놓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나 때 여자들이 한 손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나 시어머니가 난 늦둥이 시동생밖에 없었어.
그 이제 늑둥이 도련님 한 손으로 끌어안고 한 손은 지 자식 기저귀 막 갈아 끼우면서 그렇게 살고 그랬지. 그러다가 도련님 울기라도 해봐.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너 지금 나 밉다고 우리 아들 관시하는 거냐? 어? 내가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련님 뭐 왕대접하면서 살고 그랬어. 어? 그렇게 계획 세웠고 다 세우고 티내고 다니까 다 다니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어? 니들만 대학생 됐다고 꾸미지 말고 소를 꾸며주란 말이야. 어? 소가 미용실 가서 하는 머리가 이제 소갈머리야. 소갈머리야 소갈머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왜 여자편 들어? 여자편 든 게 아니라 여자편 들고 있자 지금.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남들이 꼭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지 여자친구 등록금 대줄 놈이야. 아 당연히 여자친구 사랑하면 제가 이래서 등록금 대줄 수 있는 거죠. 뭐? 에라이 그 돈으로 여자친구 유학 가라. 예? 가서 제임스랑 사귀어라. 아야 싫어도 계속. 너는 유학 말고 영영 안 돌아오게 이민 가라 이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런 남자들 어떻습니까? 남자들 대학 갈 때쯤 딱 되면 하는 말 있죠? 나 이제 이런 교복 벗고 내 대학 가봐라 되면 멋있게 해가지고 돌아다녀야지. 놀고 자빠졌네. 어? 아니 그런 것들이 365일 과에서 준 과티랑 까잠바만 입고 다니니? 어? 아니 난 또 뭐 대학교도 교복 입는 줄 알았거든? 어? 그나마 과티나 까잠바는 양반이지. 또 신입생 됐다고 또 티 팍팍 내려고 꾸미는 것들 있죠? 어? 뭐합니까? 뚫린 콧구멍도 모자라가지고 귀 뚫어요. 어? 그것도 존재하는 귀걸이 이쁜 거 많잖아. 남자들 잘하는 거 알죠? 그 시끄멓고 둥그런 거 있잖아. 어? 그걸 또 멋이라고 한쪽만 탁 봐가지고는 막 일하고 돌아다니고 앉았다. 대단한 복 좀 나셨다 그죠? 아이고 뭔데 이게 그런 남자들요. 또 캠퍼스 생활은 이게 진정한 거라면서 집보다 더 자주 드나드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아니에요 동아리 방이에요. 그 월세만 안 내지 거기서 그냥 산다. 어? 그 동아리도 고를 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뭔지 압니까? 여자 많습니까? 여자 아주 여자 어? 야들아 동아리는 그렇다 치고 토목 가면서 그 쫄쫄이 입고 무용 교양 수업은 왜 듣는데? 어? 대단한 발레리노 나셨다 그죠? 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캠퍼스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여자 따진 남자들은 전부 F학점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남자들만 F학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난 너랑 대학 같이 다닐 생각이 없어요. 예? 너 수업 안 들어오고 대출해달라 그럴 것 같아. 아, 저 안 그래요. 저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나가요. 뭐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제가 보고 싶다고요? 예?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들은 거 같아. 하루도 안 빠지고 네가 나가 잘못 들었네. 넌 얼굴이 빠져 얼굴이. 나 MC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살이 닮은 여자랑 말 섞지 마. 어? 내가 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어. 여자들 캠퍼스에서 남자 선배한테 하는 짓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 남자 선배를 봤으면 말이야 90도로 인사를 해야지. 어디 금방지게 눈웃음 살살 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선배님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그렇게 눈웃음 살살 치면서 밥 사달라고 할 거 다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소한테 밥을 사주란 말이야. 소한테 밥을 사주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게 소득공제야. 그건 좀 괜찮아. 괜찮았어. 소박 걱정하지 말고 네 입에 풀칠이나 해라 이거. 이런 여자들이 말 값싼 학교 구내식당 놔두고 어 저기 카페티에 가서 몇만 원짜리 밥 사 먹을 그런 여자야. 몰랐어요? 남자 선배가 사줄 때만 거기 가요. 어? 이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후배 군대 간다 그러면 야 걱정 말고 갔다 온나 네 여자친구 내가 잘 보살펴줄게 해놓고는 지가 가로채를 그럴 남자야 이게. 남자의 때는 이때다. 정신을 매도하지 마.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150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시간 굿모닝 한글의 이희경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워볼까요? Let's go! 자 먼저 챕터 1 저희 신조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가운 도시의 남자의 줄임말인 차도남이 있네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실 텐데요. 자 박사님 이 차도남에서 이걸 더 줄이실 수 있다고요? 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읽나요? 정화! 뭐라고요? 정화! 뭐라고요? 정화! 네, 박사님. 근데 이게 올바른 한국어인가요? 와우, 여러분도 이런 표현 따라 하시면 혼난다. 오케이. 자, 그럼 챕터 2로 넘어가세요. 실현 한국어 배워보겠습니다. 미스터 똠얌꿍 선생님! 호! 호! 하로! 외국인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현 한국어로 쓰이고 재밌게 띠지해드리겠습니다. 팔로팔로미. 자, 오케이. 자, 오늘 배울 실현 표현은요. 여기 보시면 운전 중에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표현으로 유용한 실용 표현인데요. 자, 먼저 한국 생활 1년 차인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5년 차는요? 야, 너 운전 발로 하냐? 자, 10년 차는요? 나 죽겠다. 죽겠다.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연속 동작으로 알아볼게요. 뮤직 큐! 먼저 1년차 죄송합니다 1년차 죄송합니다 5년차 발로 하냐 5년차 발로 하냐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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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10년차 5년차 1년차 5년차 10년차 5년차 10년차 5년차 10년차 5년차 10년차 5년차 1년차 1년차 예예 와 엑셀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챕터죠. 챕터 3 쉬운 단어 암기법 배워볼게요. 미스터 페르난도 Alright Yes Hello everyone. My name is Fernando. 한국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Hey, Miss Lee, guess what? Yesterday was my birthday. Where have you been? The party was really awesome. Oh my god, what a great night, I'm saying. I can't not speak in English. Okay. 자, 표현 먼저 들려주세요. Okay. Listen carefully. Okay. Sam. You are good. You are good. Sam, you're good. 자, 어떤 한국말이죠? Sam, you'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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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 졌을 때 하는 표현도 있나요? Of course. Mark, shu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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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다 같이요. 슈퍼스타 TBS 와우 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TBS의 이광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실연의 아픔을 목소리로 담아냈다 천사의 목소리 가을동의 신보라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부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아서 하늘도 신발씨 그만 오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울지 마세요 네. 아 눈물 터지시고요 신발씨 고생하셨습니다 실연의 아픔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친구 다시 만나기 바라면서요 자, 다음은요. 지금 방금 카바레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최고의 가수 우리 정경미 씨와 우리 환상의 코러스가 환상적인 화음을 들려드립니다. 소개합니다. 구린 걸스. 어디서 예쁜 척을 네가 가수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 여정 정경미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 여자의 마음이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웅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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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hey. 내 사랑인 걸요 짜라단 짠짠짠 헤어지면 하겠지만 좋아해요 짠짠짠 사랑해요 짠짠짠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플렉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의 추임새와 전통 국악이 만났습니다. 삐롱삐롱 남매. 삐롱삐롱 Right, are you ready?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빡뚜와리와리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도 내가 늘 기다려 와나 부와 와투 뚜야 빼베 돌아가 그때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월매 월매 아리아리아리아 사랑비가 내려와 말아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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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빠빠 아메리카노 빠빠빠빠 빠빠삐빠라빠빠 기다려 네. 자, 다음 시간까지는 어떤 노래든 R&B로 소화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R&B 시스터즈 돈테 맘입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에스타 별명은 서너 개 I love you so much baby 엄마가 부를 때는 두꺼비 아빠가 부를 때는 돼지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Y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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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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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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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섹시한 비주얼, 섹시한 목소리 전직 에로배우 출신입니다. 세레나 허. 전하 에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맞고 차고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오빠들 덕분에 다리 쭉 펴고 자요 네, 아, 관민분의 선보주신 세라나 허 만나보셨고요. 다음 선은요, 이제 가요계는 트로트가 전성 시대다. 뽕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우리 피스트 양효석 군 긴장하세요. 쇼크! 난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는데 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땡땡땡 한대 두대 세대 네대 아우 꼬불 멈췄어 모두 끝났어 내 모든 게 싹 다 지워져 눈을 감아도 내 기억 속에서 네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데 우리 멍텅멍텅 우리 에블데라 쇼크 에블라라 쇼크 샷! 술이 제발 내게 돌아와줘요 이수근은 쇼트 샷! 김병만도 쇼트 샷! 얘네들이 협찬받는 옷 아동복이래요 10년간 안녕하세요
16년간.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어지는 무대는요. 슈퍼스타 KBS의 뽕브라더스를 긴장시키는 분들입니다. 뽕브라더스의 시대는 끝났다. 트로트 아이돌 인피니트가 부릅니다. PTD. 노력해도 너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니라더라 그지 같다 난 이렇게는 못나 그게 답답해 너만 답답해 나도 답답해 아싸라 둘 다 답답해 Why 셔츠와 Why 다음 제트 Before the downtown Before the downtown 나는 집착이 아니야 불법다 노래 불법다 너를 반드시 잡아내고 싶어 제발 제발 돈 내고 다운받아줘요 사랑한다 얘들아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조직이 벌써 보스만 3명째 난 앞서간 보스들이랑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내 말은 곧 법입니다 형님 그래 그건 그렇고 자식들 아니 어제 우리 집 난방이 고장나서 집이 좀 춥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불을 질러 죄송합니다 형님 목소리가 작다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커 죄송합니다 형님 건들대지 마. 핫! 쉬어. 아, 잘해! 잘해! 그나저나 사무실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핫! 좋았어! 그럼 그렇게 오늘 너희들 급하게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접수한 명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관리할 새로운 책임자를 뽑기 위해서다 형님 근데 이거 다른 뜻은 없는데 어제 제가 선물해드린 폴라티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아주 따뜻하고 좋아 근데 말이야 이게 좀 몸이 좀 왜소해 보이지 않나? 핫! 마이애미 폴라티입니다 건강해지긴 했는데 건강해 야 이거 어떻게 멈출 수는 없는 거야? 핫! 아, 선물이 선물 같아야 선물이지 형님 다른 뜻이 있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뭐야? 금태 안경 아따 잘 어울리신다 야 이 금태는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 뿔테 없어? 핫! 뿔테 형님! 야 이건 너무 흉하잖아 무태 형님! 바로 가래가래 굿딱 굿딱 굿딱이요 치워 그래 니들 다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형님 그래 아무튼 뭐 이번에 그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탕 사업 주 타겟층은 몇 살로 잡아야 돼? 형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형님 뭐니 뭐니 해도 연인이지요 형님? 아이들이 좋습니다 연인! 야야야 직접 보자 한번 핫! 핫! 괴로워도 슬퍼도 테리우스! 테리우스! 캔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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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우스 이 아이들이 좋아하지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 좋았어 진정 캔디 내게 캔디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새총을 연마해 오신 새총의 달인 참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6년 동안 새총을 연마해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요거 하나로 네네. 네, 저격수로 네, 이라크 가자. 저격수로요? 네. 새총으로요? 네. 오, 놀래주고 말았어요, 살짝.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그럼 쐈다 그냥 백발 백중이시겠네요. 아, 제가 백발 중에 한 네. 발이라도 못 맞췄으면은 네네. 네, 이 자리에 이 자세로 이렇게 서있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추면 다 아, 쏘면 무조건 맞아요. 다 맞는다는 얘기죠. 아, 못 맞춘 거 있네. 뭐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는 못 맞췄어. 예. 네, 그래서 별명은 돌대가리. 아, 돌대가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직업이요? 네네. 난 직업 없어. 직업이 없어요? 네, 요걸로 인형 맞춰갖고 떨어뜨려갖고 그거 팔아갖고 먹고 살아. 아, 이걸로요? 아, 요거 하나로 그냥 먹고 살아. 쌌다면 다 떨어지니까. 아, 진짜입니까? 네. 한번 볼게요. 뭐 어떤 걸로 쏘면. 뭐 아무거나 네. 뭐. 예, 예. 자, 뒤에 인형 있는데 네. 네, 갖고 싶은 거 골라요. 네네. 뭐, 말만 해. 하얀곰, 하얀곰. 네. 하얀곰. 누가 돼지래요? 네. 돼지? 파란 돼지. 파란 돼지? 괜히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자. 오! 맞췄다. 이야. 저거는 다 파란 돼지. 어, 어디? 아, 예. 네. 오, 예.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그 인형 때 엄청 탔는데 좋아하네. 더 작은 것도 가능하세요? 작은 거. 작은 거? 예, 예. 예. 작은 거 뭐? 예. 작은 거. 야, 네. 이거는 맞추기 힘듭니다. 자. 응. 맞췄잖아. 네. 맞추셨네요. 네, 맞췄어. 야, 이게 갖다 줘. 원래 안 맞춰야 되는 건데. 예. 원래 일이 잘 돼. 예. 이야. 야, 그 줄을 끊어놨어야지 미리. 아니, 얘가 안 땡겼어도 맞출 수 있다. 네, 잘 맞추셨어요. 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연상이 되는 게 윌리엄 테리 연상이 되는데. 아, 윌리엄 테리하고 나 동기에.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하죠. 어, 그렇습니까? 뭐, 제일 쉬워. 예, 예, 예. 네. 오. 얘가 들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네. 예. 너밖에 더 있어? 네. 네, 들고 있는 거. 네. 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네. 자. 자. 간단하게. 이야. 그럼 제가 듣기로는 더 멀리서도 가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멀리서도 가능하죠. 네. 자, 더 멀리서. 네. 네. 너는 그 자리 있어. 네. 자. 멀리서도. 아, 통하세요. 예. 예. 요즘. 네. 어, 굉장히 멉니다. 요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 선생님 많이 해보신 거죠 이거? 이렇게 멀리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예? 아,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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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이야, 이야, 대단하시네. 기도를 하네요. 혹시 떨어지는 풍선도 맞출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그게 주특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떨어지는. 아, 움직이는 거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높이 던져. 잘 된다. 예, 뭐라고요? 잘 된. 아니. 어, 지금 약간 생각 외로 잘 되시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뿌듯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멀리,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서도 가능합니까? 아, 멀리서 뭐 한 20m도 가능해요. 20m요? 예. 예, 한 야, 풍선 들고. 예, 어. 예. 자, 자, 예, 풍선 들고. 예, 20m. 자, 오, 야, 이거 예. 굉장히 멉니다 이거. 예. 자. 자, 처음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가능하죠. 아주 뭐 기본적으로 그냥 터뜨려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쏘시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터뜨린 거 아닙니까? 뭘 잡아요? 뭘 잡아? 가서 예? 돼지나 잡아. 뭐라고요? 아니, 뭘 잡아요? 예? 아니, 잡으면 그럼 다른 분 해보세요. 아, 못 믿겠습니다. 맨 뒤에 분 거 내가 한번 쏘. 예, 저 뒤로 가요. 예. 야, 들고 있어. 예. 어, 맨 뒤에 분 거. 맨 뒤에 분. 그 손톱 길게 생기신 분이죠. 예? 악기임 좋게 생기신 분. 뭘 악기임 좋게 생기신 분이에요? 예. 오, 굉장히 예. 뭔데? 예. 자, 손을 왜 그러세요? 이런. 아니, 이제, 아니 예? 손 쥐가 나왔어. 예. 네. 쉿뻥. 예? 쉿뻥. 예? 아니. 쉿뻥이요? 아니. 아, 쏘겠습니다. 예. 굉장히 멉니다, 이거.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갑시다. 네? 아니. 자, 저를 잘 봐요. 저를 잘 봐. 잘 봐. 예, 저 잘 봐요. 쐈어! 끝! 아!
맞아서 터진 거 아니야. 진짜 터진 거 맞죠? 네. 오. 뭐 하신 거예요? 아, 가려. 예. 네. 제가 이거 맞추면 진짜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담배. 담배? 네. 예, 제가 그 금연 캠페인 나 담배 끊는 거. 네네. 네, 이걸로 한 사람이에요. 이걸로 한 거 그렇습니까? 예. 예. 담배 한 거 담배 끊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렸다가 딱 맞췄을 때 반응 크게 하면 됩니다. 네, 그것만 방송 이쁘게 나가요. 네. 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아, 이거 담배 다시 피까 이거? 네? 뭐라고요? 아니. 다시 피신다고요? 아니, 담배 끊어야지. 자, 모든 게 담배 한 가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언젠간 끊어져요. 이거 끊어져요 여러분들 집에 가. 네, 안 끊어지면 못 가요. 봉숭아깡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봤잖아. 야, 한 번에 이렇게 잘 맞추는 거 봤잖아. 한 번에. 대단하십니다. 네. 네. 뭐든 다 맞추다니까. 정말 잘 쏘시는데 저도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 예, 잘 쏘는 예, 비교. 예. 자, 요거를 제대로 딱 잡아요. 예. 팔을 쭉 펴. 팔을? 예. 쭉 펴. 더 펴? 아, 이거 팔을 쳐. 더 쭉 펴야지. 이렇게 더 쭉 펴고. 예. 예. 더. 네. 쭉 펴. 예. 네. 아! 이장님! 이장님! 이게 누구야? 휘봉이 아니야? 동네 바보 지휘봉? 네, 나 좀 숨겨줘요. 김형사님이 날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 아, 내가 요즘 신발 장사 하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운동화 싸게 팔았는데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여. 나 좋게 신고 있는데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휘봉이! 그럼 숨겨줘요. 숨어! 휘봉이! 휘봉이! 휘봉이를 두라쳐. 왜 그래요? 네? 휘봉이가 싸게 팔았으면 좋은 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이, 휘봉이 그놈이 싸구려 짝퉁 운동화를 저한테 팔아가지고 발이 이렇게 됐어. 나는 그냥 좋기만 하고만 그래요. 아, 이장님도 몰라요. 한번 봐봐요. 네? 아, 거봐요. 나는 때밉게 돌아가. 아이, 그 어두컨대 그나저나 큰일 났슈. 왜 그래요? 저기 감나무꼴 박기봉이가 어젯밤에 변사체로 발견됐슈. 국가수 조사 결과 그 독극물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쇼. 이거 매주 아이디어 짜요? 아, 그만해. 그만해요. 아니, 그러잖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해골 빵아지 그려진 거 나와봐. 이거 뭐냐고? 아무것도 이거 아니... 독극물 든 통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려. 그러고 보니까 자네랑 사귀고 있는 아름이가 예전에 그 박기봉이하고 그러고 그런 사이였잖여. 그게... 왜? 그게 기분 나빴던 게야? 뭐야? 그래요. 사실 이게 다 우리 아름이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뭐라고? 내 여자 때문에 그런 일이요. 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이 실체를 밝혀주지요. 안돼. 예! 안돼. 생일 축하해요. 위장님 뭐예요? 혹시 그것도 꽃이요? 아니야. 그 주머니에 꽃가루죠?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 하는 짓이요? 이 지역에 위장님 올해 나이가 몇이요? 제지 천장입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네. 아유, 유치해 죽겠네 참말로. 아이고. 아니, 참. 그나저나 초복씨 뭐 하는 거예요? 뭐를? 아니, 내가 머리띠 사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 뭔 머리띠? 아니, 오렌지 카라멜 머리띠 말이에요. 아이, 그거는 아니, 됐어요. 참나 언니들 왔어. 응? 자, 똑같은 거요. 왠지 카라멜 거야. 아니, 뭐야, 먹지도 못하는 게 뭐야 이거. 알았어. 영덕 대게 먹거려.
영덕 대게 머리띠. 아? 똑같지? 아, 진짜 영덕 대게네. 아? 나도 다리 하나만 줘. 뭐 하는 거야? 야. 아이고. 그나저나 말이오. 아까부터 뒤에서 뭔 소리가 자꾸 나는디. 뭔 소리야? 혹시 이장님 뒤에 휘봉이 숨겨졌슈? 아니요. 뒤에는 남극밖에 없어. 뭔 생뚱맞게 뜬금없이 벽지에 남극이 있다는겨? 남극이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청! 어휴, 진짜 남극이네. 와, 남극이 펭귄이요. 아, 이거 펭귄 아니요? 그래요. 근데 내가 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발이 많이 아픈 모양이네요. 그래요? 그 누워서 자, 누워서. 아니, 괜찮은데. 어, 누워서 자. 아니 불편하면은 그 누워서 자, 내 집처럼 생각하고. 왜? 등이 베겨? 그럼 뒤집어 자. 아니, 뒤집어 자. 어? 뒤집어 자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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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신림동 무장강도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발빠른 기자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한강에서 오리배 타고 있는데요. 에헤, 참. 아니, 사건 현장에 나가 있어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씨, 내일 화이트데이라 가지고 오늘 밤 12시에 이 불꽃 이벤트 해줘야 돼요. 아, 짱나! 자, 진정하시고요. 자, 김원영 기자. 네. 지금 범인 쪽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2월 15일 날 만나는 바람에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왜 나는 화이트데이 날 다 챙겨줘야 돼요? 아씨, 오늘만 잠깐 깨졌다가 내일 모레 다시 사귀자 그러면 내가 쓰레기 같겠죠? 자, 이번 사건 범인은 잡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건 해결까지 어려움이 많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화이트데이 지나고 나면은 지 생일이라는데 뭔 놈의 생일이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민증상 생일, 그리고 성형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날도 생일까지 다 챙겨달래요. 아이, 가시나 그 의사 선생님한테 챙겨달라 그래. 에헤, 참 그만하시고요. 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불꽃 한 방만 크게 터지면은 크게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터집니다. 이제 불꽃 터집니다. 왜 또 그래요? 가시나가 딴 데 봤어요. 이거 한 방이 17만 원짜리인데. 지금까지 쓸데없이 감동 주는 김원희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지요.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김지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네, 정부는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좀비 PC가 무려 5만 대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좀비 PC는 또스 공격을 일으켰던 악성... 김지민 기자. 잠깐만요. 저 김지민 기자 뭐라고요? 또스. 아하, 또스. 어, 그럼 붙어 있는 거잖아요. 떨어뜨려 읽어야죠. 뜨오스. 어머, 세상에. 자, 김지민 기자. 뜨오스가 아니고요. 그거는 디도스. 그 영어 약자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디지털 도라에몽 스키니진. 네? 아, 디지털 도라에몽 스트립쇼? 뭐라고요? 네? 침착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 이 중에 답이 있을 텐데. DDOS. 아, 당일 대출 어서 오세요. 네? 아, 동대문 옷 사이즈 맞죠? 뭐라고요? 동대문 옷 사이즈 공격을 일으켰던 악성 코드가 원인이었습니다. 코드? 코드를... 이처럼 무서운 악성 코드. 백신이 치료제라는데요. 저도 하루빨리 배철수 연구소에 문의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김지민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음주사고부터 낯뜨거운 게임까지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가 도를 넘고 있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개콘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1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유치원에도 씨앗반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전원 줄기반 선배님들이 전해준 전통대로 유치원 모자에 요구르트와 우유를 오브오브로 말아 사발식을 거행하였고 결국 몇몇 신입생들이 만취 상태로 미끄럼틀에 시야를 하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유치원 최고 처벌인 내일까지 엄마 모시고와 처벌에 처해졌고 그때까지 저를 그냥 노멀한 돼지로 부르셨던 선생님들은 그날 이후로 저를 싹수가 노란 돼지, 집에서 내놓은 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운 돼지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뭐, 나를 자꾸 그러면 이렇게 달력 싹 넘기다가 종이에 손 싹 빼게 하자. 네, 계속해서 남은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심도 있게 파고드는 안윤상 기자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상 기자.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년차 백수 장기영 씨의 반지하 방.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마치 우단바라 꽃이라도 필 듯한 분위기의 이 쾌쾌한 집구석에서 장기영 씨는 며칠 전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번호 5개가 일치한 가운데 저는 복권의 폭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등이 확정되는 순간 이야 당첨 대박! 이야! 복권을 태워봤습니다. 내 복권! 당신 뭐야 이걸 태우면 어떡해!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당첨 이런 비상 거라고! 너 뭐야 아저씨가! 복권을 태워버리자마자 장기영 씨는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권이 장치를 폭력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너 하트미러 안 봐도 내 복권 물어내! 오. 내 복권 물어내! 저는 복권이 장 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 개콘대학 심리학과 신고은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복권을 긁는 사람은 복권이 내 인생을 구제해줄 신이다 라는 사이비 종교적 망상에 빠져 결국 이 복권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단지 한낱 종이 조각을 단지 불로 태웠을 뿐인데 내 복권이 탄다, 아 뜨겁다, 난 지옥 불구덩이에 빠졌다 라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결국인 정신 분열 증세를 띠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 일본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야마모토 씨는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돈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행시킬. 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오늘 연습 끝나고 여자친구한테 이거 줄 거다? 좋아하겠지? 그건 그렇고 연습을 또 해야지. 아. 야 승윤스킬 요즘 화이트데이트 누가 이렇게 사탕만 줘. 사탕으로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귀족계 센세이션이야. 야. 루비라고 루비. 나 한번 해볼게. 야. 내가 승윤스킬 좋아하겠다. 비싼 거야 이거 뭘 이게. 야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왜 안 오냐. 야 오늘 선생님이랑 성광스킬 선배 못 올 수도 있어. 아 왜. 아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그 둘이서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의자랑 잠바 갖고 내려버렸지. 야 그럼 그 두 사람 그 지하철에서 어떻게 와? 아 몰라 어떻게든 뭐 오겠지 뭐. 어? 어 선생님 설마 어테이션 말도 안 돼. 오 야 오 아이레스코 와 지금 내 가슴 속에 초계 올드팝 단돈 만 원씩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CD만 있냐?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해소에 이 스트레스 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텐션 어텐션. 그나저나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한결 편하네. 250년 역사를 자랑 러시아 발레단에서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영광입니다. 인사합시다. 어텐션 오친 뿌레아뜨나 오친 뿌레아뜨나 됐어요. 어텐션 인사고 말고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치킨집 알바를 다녀? 누가 갔죠? 누가 갔어? 성광스키 앞으로. 제가 갔다는 증거 있나요? 증거? 그래요. 발레복 입고 전단지까지 찍었더만. 아, 뭐? 아니야. 발레리노가 직접 감 이것들이 아니, 진짜 이거, 근데 얘 서빙하고 얘 배달하고 다 있어요. 아, 그 나만 한 게 아니야. 이게 그... 서빙하고 배달 니들 그게 정신이 삐나다. 매번 짤짤하다. 잠깐만. 선생님. 저 정말로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거 더 이상 밀지 마세요. 오! 밀면 오! 밀지 말라고. 오! 밀면 오! 밀지 말라고. 야! 밀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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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좀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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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편하구나. 와 야 어텐션 오늘 완전 승인스키 다이나믹하게 원하는 게 뭐냐. 아 그 선생님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거 제가 쓰게 해주세요. 그게 너 쓰게 해줄게. 이거 빨리 줘. 잘했어. 약속했어. 약속했어.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이게 의자 좋죠. 와 텐션. 내일 있을 화이트데이 공연 소품 다 준비했습니까? 다 준비했죠. 다 했죠 저희가. 어디 있어요? 다 했지. 내 거 저쪽에 저쪽에 아까 준비해놨습니다. 내 것도 다 했지. 멀리 준비했네요. 어 텐션. 오 자. 집어요. 맨날 이것들이 내가 나 입에 죽을 거. 이 뭐야? 입에 죽을 거. 꽃박스. 자, 나는 제일 큰 거 꽃박스. 내일이 화이트데이 공연이야. 소품을 뭘 준비했는지. 솜사탕, 사탕, 화이트데이 사탕. 됐다. 됐다. 어 그거 좋네. 됐어. 너는 화이트데이 사탕이야? 네. 이게 먹지 마. 먹지 마. 됐다. 그만해요. 됐네. 어. 이거 나도 불꽃놀이죠. 불꽃놀이. 이벤트 불꽃놀이. 이벤트 불꽃놀이. 불꽃놀이. 이거 아프가 얼마나 가는 거죠? 5초 갑니다. 5초. 5초. 5, 4, 3, 2. 이벤트는 풍선이죠. 이벤트는 풍선. 이벤트는 풍선. 이것들이 소품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돈 드세요. 움직이다. 이게 소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 소품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오늘 엉망진창이에요. 자, 내일 있을 화이트데이 공연 안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윤스키 옷 정리 좀 하세요. 어텐션 간격 벌리고 어깨 들고 5번 자세 웃으면서 이번에 배울 동작은 세 마리 백조가 아래서 발을 차며 나옵니다. 어깨 펴고 5, 6, 7에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beautiful, excellent. 너무 잘했어. 좋습니다. 다음 자세 준비하세요. 자, 이번에 배울 동작은 세 마리 백조가 힘을 합쳐 하늘로 비상합니다. 준비. 어깨 펴고 웃으면서 5, 6, 7에 돌고 성광스키 다리 쭉 뻗어. 다리 쭉 뻗어. 잠깐만 힘들어. 쭉 뻗어. 발레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어요. 자리 앉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사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활동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나왔다! 왕년에 씨. 네, 나 왕년에야.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거든. 감사합니다. 내가 또 엄청 웃기다 보니까 어떤 문화생활을 해도 개그 콘서트가 됐다고. 워터파크 웃겨봤어? 워터파크. 한번 내가 또 워터파크에 갔는데 이 미끄럼 타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야, 물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를 타면서 우와 하면서 기뻐하더라고. 알았다고 또 엄청 웃긴 얘기로 막 떠들어졌더니 저쪽에 이따만한 해골이 고개를 싹 숙이더니 물을 팍 뿜어내더라고. 웃느라고 그러고서 탈의실에 갔는데 말이야, 아, 여자들이 나를 보자마자 어마! 어마! 어마어마한 사람 봤다 이거지? 내가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나간다! 오, 왕년에 씨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네. 자, 수업 계속할게요. 자, 이번에 문화생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야, 나왔다! 선생님!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 왜냐면 반갑습니다. 올해로 4학년 5반 45살 돌아온 여성 싱글들을 위한 모임 비너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장소는 어딘가? 진정한 남자의 땀과 숨소리로 가득 찬 헬스장인데요. 생각만 해도 몸보다는 눈에 근육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운동에 앞서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적당히 꾸미자. 좋은 예로 매달 월세 걱정에 속은 썩어 들어갈지언정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된다는 패션 종결자 정봉심 회원님께서는 다들 똑같이 입는 헬스 보기 싫다고 짧은 치마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러닝머신에 오르던 순간 제 명이 됐어요. 정봉심 회원님의 이 패션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데요. 지난번 시아버지 상 치를 때 상복이 너무 멋이 없다고 허벅지까지 찢고 망사 스타킹을 신은 채 조문을 받다가 그날 본인 상도 같이 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둘째, 옛날 버릇을 버리자. 좋은 예로 과거 껌 좀 씹어 현재 사각턱으로 살고 있는 이명자 회원님께서는 사이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자 뒤에 올라타 허리를 감싸고 오빠 달려를 외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이명자 회원님의 이 날라리 근성은 지금도 여전한데요. 지난 3일절 광화문을 지나던 자전거 동호회 선두에서 쇠파이프를 땅에 질질 끌고 괴성을 지르면서 타다가 결국 폭주적 리더로 오해받고 구속됐었었죠. 이렇듯 이러한 수칙만 반듯하게 지켜주시면요, 우리요 혼인신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갈까요? 런닝머신만 뛰지 말고, 런닝머신만 뛰지 말고, 남자 가슴 뛰게 하자, 남자 가슴 뛰게 하자. 수업 계속할게요. 자, 오늘 문화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수야 씨, 자꾸 수업 중에 웬일이세요 또? 아, 열이 받아서 수의실에 있는 누가 근데 섬유탈취제를 다 썼어 이거. 아, 또 누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어떤 자꾸? 놈이야? 뭐야, 다 딴청이야 이거 다. 너가 수상하네. 근데 내거왜 다 썼어? 아, 제가 뭘 다 써요? 너내 섬유탈취제 그거 다 쓰잖아. 아, 무슨 섬유탈취제요? 그 베개랑 이불이랑 옷 같은데 뿌리는 냄새 좋고. 아니, 그 섬유탈취제 이름이 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패브리? 아, 패브리 까져. 패브리? 아, 그 이제 광고 보면 그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평범한 사람들이 연기하는데 잘해. 아, 진짜 가족인가? 막 이런 생각 해보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분무기같이 생겨가지고 막 뿌리면 푸스푸스 나가는데 이거 아끼려고 천천히 뿌리면 물질길로 흐르고 막 이러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거 막 뿌리면 안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 거품이 뿌룩뿌룩 나오는데 그거라도 묻히려고 이렇게 막 묻히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거 집에 있는 거는 그 옷에다 한 두 번 정도 뿌리는데 그 왜 그 고깃집에 있는 건 내 거 아니라고 친구 막 뿌려주면서 야 돌아봐 돌아봐 계속 돌아봐 그러다가 나 혼자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서 등에다 갖다 대라 계속. 진짜 유명한.
훌륭한 섬유 탈취제다.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 표현 다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빛의 속도로 이 뿅. 아우 그렇죠 진짜로. 자 여러분 오늘 문화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생활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연인과 그런 문제는 함께 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술사 마스터 최입니다. 여성분들 돈을 버는 족적 저축은 안 하고 써버리는 남자친구에게 질려서 이제는 근면성실하고 알뜰하고 미래가 보장돼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당신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Follow me. 당신은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주 성실하고 알부자인 남자와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그 남자가 나와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커피를 한 잔만 따! 빨대 두 개를 따! 옆에 있는 각설탕을 한 움큼 따! 주머니에 빠! 당신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자 영민씨 이게 다 돈이에요 하면서 윙크를 따! 당신에게 자신이 아는 맛집으로 데려가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주유소로 따! 창문 열고 만원어치요 만원어치를 따! 만원 놓고 휴지 달라고 생떼를 따! 그 남자가 아는 맛집을 갔습니다. 1인분에 1800원 하는 대패 삼겹살집이네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지난번보다 500원 올랐다고 짜증을 따! 주문 받으러 오자마자 이모 3인분 같은 2인분이요 하면서 친한 척을 따! 다 먹고 나가는데 카운터 옆에 박하사탕을 또 한 움큼 따! 영민씨 가방 좀 올려보세요. 가방 당신 가방에 따! 영민씨 그 박하사탕은 화이트데이 선물입니다 하면서 링크를 따! 하지만 반전은 소개팅이 끝나고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에게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하자마자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기만 얻어먹고 차냐고 욕을 따! 꽃뱀 아니냐고 막말을 따! 여러분 지금 남자친구를 다시 보십시오. 돈을 가진 게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소개팅을 만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가진 게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터 최였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화생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하시길 아 칙칙하다 칙칙해.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의 시간. 안녕하세요.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까도남 송영길이에요. 아니 오늘도 나의 비주얼에 겁없이 도전하는 하룻 강아지가 왔다면서. 비스트의 요다가 누구야? 저기요 요다가 아니라 요섭안이에요. 아 요섭이야? 아 요섭이 누가 손 들어봐. 아 얘가 요섭이야? 요다 맞는데? 아니 어찌됐든 요다 아니 요섭아 내가 너의 포스를 봐야겠으니까 무대로 올라와봐. 야. 자. 소두 종결자 요섭이 아니야. 아니 근데 본인 얼굴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작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럼 너 나랑 같은 사이즈의 모자를 써서 누구 머리가 더 작은지 한번 비교해볼까? 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그래 야 이렇게 얼굴 가리니까 보기 좋다. 자신감을 좀 가져. 네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지금 얼굴이 쪼그라들고 있잖아. 나 봐봐 나의 이 당당한 얼굴 면적 보이지? 이게 멋진 남자의 상징이야. 아 너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아 그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나의 이 당당한 얼굴 면적에도 너의 그 소심한 눈, 코, 입이 만나게 되면 야 너 뭐 청소기 얼굴 빨렸냐? 이거 점점 빨리 나 이게 사라질 것 같아. 그리고 너의 그 소심한 얼굴 크기에도 나의 당당한 눈, 코, 입이 만나면 야
야, 이거 뭐 이목구비가 선명하구만. 어? 무슨 만화 주인공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너야. 저 뭐냐. 너 나한테 밀렸다고. 근데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어차피 누가 와도 밀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예.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할게요. 자, 문화생활. 어? 어? 와! 있는데 있는데 지금 당선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정치 솔깃한 정치 기호 0번 허당의 허경환입니다. 젊은 정치 허경환 솔깃하다 허경환. 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두 발 뻗고 달 수 있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가고 싶은 군대 엣지 있고 스타일 나이는 군인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스타일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삭발로 휴가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군모에 군인나라와 뒷머리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정상인 같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깔깔이라 불리는 방한 내피 현빈 트레이닝복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누가 만드냐? 바로 내가? 허경환이가? 솔깃하지요. 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였으면 내 큰 소리 안 쳤어요. 딱딱하고 헷갈렸던 군대 계급 게임처럼 쉽게 2병은 해골, 1병은 평민, 상병은 지존, 병장은 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다 나 까로 끝났던 군대 말투 이제는 햇사염 쇽 삼으로 바꾸겠습니다. 자로구르쇽 우로구르쇽 움직임은 쏠거예염 다 집바바산. 이걸 누가 맞느냐? 바로 내가 허경환이가 솔깃하지요. 있는데 있는데 지금 날 좋아.